안녕하세요. 요즘 반찬 만들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반찬을 만들기 힘들어서 외부 외식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아주 게으른 주부의 발상으로 요리를 해 보이겠습니다. 이게 지금 김치, 새콤달콤한 김치예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포기 이상 들어갑니다. 한 포기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. 하루에 세끼 먹으면 반쪽이 들어갈 때도 있고 너무 많이 소비가 돼서 제가 너무 난처해가지고 지금 김치를 맛있게도 하면 안 되나 봐요. 이거는 뭐냐면 이게 지금 구기자이팔이에요. 구기자이팔을 장아찌 담았더니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김치 국물 에다가 넣고 있습니다. 이거 너무 잘 자라니까 쪼갤 필요도 없었어요. 이거 하나 굵은데요. 엄청 부드러워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더덕 이파리예요. 그리고 다 붓습니다. 주부들은 손을 이렇게 쭈물쭈물 하는 걸좀 싫어한 것 같더라고요. 저도 그렇지만. 근데 이것만 하면 싱겁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거 장아찌가 4년 됐어요. 4년 돼가요, 지금. 근데 이거는 뭐냐면, 이파리. 뭉게숭마거든요. 뭉게숭마는 살짝 데쳤어요. 근데 이게 뭐가 이파리가 아닌 아 이것은 다른 게 하나가 들어갔어. 그러네. 그래도 맛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가 그 한삼 이파리가 하나 들어갔더라고요. 한삼 새싹이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이건 살짝 데쳤고요. 여기다가 이 차요태 장아찌는 정말 오래됐는데도 처음에 이렇게 개봉할 때 향기가 엄청 좋아요. 오래될수록 맛있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차요태 장아찌는 제가 처음에 너무 짜서 그랬든지 안 먹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3년 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. 고추랑 같이 많이 넣었었거든요. 고추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. 고추랑 이렇게. 장아찌는 고추가 안 들어가면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꼭 장아찌에는 고추 같은 거 많이 넣으세요. 근데 제가 이건 장아찌도 아니고 김치도 아니고 정말 좀 특이하죠? 지금은 간을 봐도 되겠지만 한 이틀 후에 간을 보고 이제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이틀 후에. 이게 생 것도 있기 때문에 이틀 후에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.